이게 이제 엑스맥스가 6셀이 아니라 8셀입니다. 8셀. 우드 바로 스프링 옵션하고 하브스키드 옵션 있는 제품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이 하브스키드가 있음으로써 범퍼라든가 앞에 쪽에 기어박스라든가 벌크웨어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지 절대로 뭐 무겁거나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은 변형이고요. 바디는 틀렸어요. 바디는 틀렸어요. 바디는 오케이. 옛날 때 이랬거든요. 바디는 이제 이랬는데 신형이니까 좀 깔끔해졌네요. 제가 한 1년 정도 굴린 거거든요. 이게 깔끔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로 보면은 기어박스 아까 설명 잠깐 했지만 지금 하러 갈 거니까요. 방수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자재가 다 방수예요. 풀방수. 그리고 오염 방지할 수 있게끔 여기 해놨고요. 여기 삐삐는 이제 이중으로 했는데 사실 이 사이에다가 그리스를 채워놓거나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더 방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삐삐는 꽂으면 되고요. 배터리는 X8200으로 했고요. 변속기가 옛날에 변속기랑 틀린 거 아시죠? 확실하게. 변속기도 방수 변속기, 모터도 히트싱크까지 넣어가지고 시원합니다. 먼지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기아도 기아가 약간 그 플라스틱 기아는 잘 나가는데 메탈 기아인데 플라스틱 기아 저도 나왔거든요. 근데 메탈 기아로 바꿨어요. 근데 소리가 보시면 자, 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스파기어로 한번 나갔어요. 보시면 여기 있다. 스파기어 이게 소리 이게 기아를 뜯어가지고 기아가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기아가 이 안에 들어가지고 스파기어가 물려 있는 게 이게 스파기어 갈렸어요. 스파기어 갈려가지고 보시면은 이 안에 갈린 이런 내용이 있죠. 갈린 내용이 있는데 얘는 이제 스포게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나 메탈로 돼 있어요. 메탈. 자 나중에 그리고 이런 메탈로 돼 있는 그 구형 제품에 이제 신형 차로 봤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는. 이거는 양해를 해주세요. 소리가 나는 게 메탈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메탈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바디를 씌울까요? 바디 한번 씌우세요. 바디 씌울 때는 앞에 있는 턱 있죠? 여기 턱. 이 턱을 어디 앞이죠? 윌리바가, 그쪽이 뒤네요. 그쪽 윌리바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턱을 여기다 집어넣고, 네. 간략적으로 집어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놓고 얘를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열어가지고, 탁, 생각하면 남는다. 윌리바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딱딱하면 부러질 거예요. 이제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윌리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종기를, 차를 들어주시겠어요, 형님? 조종기님께서. 등치가 저보다 크시니까. 이거 아주 무거우면 어떡해요? 그래요? 네. 제가 들고 싶은데, 네. 제가 들고 싶은데. 네. 네,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등치가 더 좋으시고, 체격이 좋으시고, 풍치가 좋으시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속도가 느리지 않고 빠르니까요. 살살 한번 당겨보세요. 자, 제가 조종기만. 이쪽 왼쪽 손 잡으셔가지고요. 아, 요거. 예, 이거 살살. 예, 살살. 별로 그렇진 않대요. 살살이고, 살살. 예, 잠깐만요. 이렇게. 살살 하시면 되겠네요.